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6절 은혜의 참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음에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은혜에 참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이두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로 이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반면에 마리아는 초란 갈릴리 나사렛시란 동네에 이름 없는 처녀였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이런 두 사람이 모두 임신을 했는데 먼저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기쁘고 즐거운데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벳의 임신은 말 그대로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리아는 지금 내네 처녀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축복과 기쁨이 아니라 당시 사회문화상 어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네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엘리사벳의 가문으로 오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규례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받는 제사장의 집안 그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이런 집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어그 어,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더욱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정통 재상 집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하셨던 초라한 목수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냐? 왜 그래야만 했느냐?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기준과 수준과 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의 그 엘리사벳의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42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늙은 나이에 임신한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더 기뻐하며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 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 이런 저런 문제들 속에 지금 엘리사벳처럼 오직 마리아에게 임태된 아이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보렀고 또 오늘 하루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 풍성히 넘치는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보시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스태고지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남자도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어,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재빨리 유대의 어느 한 동네로 엘리사벳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네 마리아는 임신한 엘리사벳을 먼저 어, 마, 엘리사벳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만 보면 마리아는 집에 들어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리가 없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을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탄의 껌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내용이 기술되어 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본다고 하면 은혜가 넘치는 현장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 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은 3장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즉 생명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준 이유가 뭐냐 아담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고 인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참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즉 생명의 어머니이자 구주가 태어날 어머니라 하여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문안을 듣자마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아오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주의 어머니로 부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생명의 어머니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만 주의 어머니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태중의 아이 즉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나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모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듣고 본문 말씀에 앞서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그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장에 간다라고만 한다면 이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령께서 먼저 다 작업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그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갈때 어떤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줄 확신합니다. 전혀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또내 기준에 저 사람은 정말 가망 없어 보인다 하는 사람일지언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할 줄 믿습니다. 네, 이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사도바울과 같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참복음, 완전한 복음, 또 영원한 복음만 전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은혜에 참된 결과입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내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있땅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네,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존재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인태했다라는 것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할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특히 이사야 4십삼장 이십일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백사십팔편 오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구원을 베푸신 것은 결국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삼으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만큼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거기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태했으니 찬양하지 이유가 찬양할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시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지은 받은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51절과 5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51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만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이 누구냐? 교만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아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결국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 중심, 자기 중심이 되는 순간 문제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 뒤에는 흑암 세력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54절과 55절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 성치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그 신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이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된 주인은 화가 나서 이들을 고발하고 심지어 이제 감옥에 가두는 네, 장면입니다. 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컸던 이들은 장소나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포서 사장 사전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옥에 갇힌 자가 오히려 밖에서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당시 그 사회 문화적 그 특성상 천여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네,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앞에 본문 앞에 우리 어, 오늘 본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입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찬양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헤라마라에서 찬양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는 찬양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이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그 어떤 현장에서라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찬양할 때그 자리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시는 그 모든 현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마리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신라와 같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 들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데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주를 찬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고백, 즉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신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그 현장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이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간소와 죄수가 다 듣도록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쁨과 감사가 현장에 흘러넘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망대로서의 응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변화된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 증거로 참된 행복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서의 그 행복을 차, 어, 제대로 누리시는 오늘 다 되시길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